일러스트 코리아,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에 왔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좀 제가 늦게 왔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포토존? 아니 포토존도 있습니다. 친구랑 와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고 아침에 너무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오프닝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나마 지금 간단하게 인사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딱 5만원 5만 5천원대거든요 정확히 5만 5천원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거지기도 해서 진짜 이거밖에 못 사고 그래서 오늘은 미리 어디 살 건지 리스트도 좀 적어왔어요. 이렇게 어디 갈 거라고 적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 살 건지도 이미 좀 봐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진짜 제가 사기로 한 것만 되도록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 페어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이제 이렇게 무인 등록대가 생겨서 무인으로도 할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친구한테 초청을 받아서 와가지고 한번 이거 해볼게요. 우와! 세상이! 뭐야? 여러분! 어머머머! 대박이다!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졌어요! 대박 사건! 이렇게 작가님 부스가 있습니다. 저 근데 작가님은 적어왔는데 몇 다시 몇인지를 안 적어왔거든요? 어떡하지?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약간 망하긴 했습니다. 적어왔어야 되는데 몇 다시 몇인지도 생각 없이 어떡하지? 이거 하나 가져가서 트위터 닫고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오 일찍 오길 잘했다. 여러분 일찍 오시고 평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찍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인 등록으로 하니까 훨씬 편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어디인지 지금 위치를 모르니까 한 바퀴 쭉 돌면서 제가 체크했던 데를 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이제 오늘도 돌아봅시다. 이거 봐요. 꽁꽁 마을 너무 귀엽다. 스티커 외에도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스티커를 구매하러 온 사람이니까 스티커를 사야겠죠? 자 볼까요? 우와 사람이 우선 진짜 더 일찍 왔어서 오자마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딱 오니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마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오 대박. 오늘은 조금 최대한 편집을 최소화하고 자막을 좀 덜 넣는 대신에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책도 팔고 있고요. 부스마다 이렇게 다 꾸며져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귀여운 게 짱나나요, 여러분. 아, 고양이. 너무 귀. 어머, 어머, 웬일이니. 얘네도 짱 귀엽다. 오늘은 컷편집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좀 그래도 여유로워서 편하게 구경하고 갈 거예요. 맨날 부랴부랴 엄청 갔거든요. 그냥 저랑 같이 지금 데이트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보도 정보인데 아 너무 이쁜 데가 많네요. 확실히 그 인스타로도 제가 보고 왔지만 인스타 아닌 곳에도 이쁜 게 많습니다. 스탠다드 러브댄스도 아, 너무 귀여워. 작가님도 계세요. 너무 이쁘시다. 너무 이쁘다. 미쳤잖아. 네. 이런 거 사고 싶다. 랜덤박스 너무 귀엽다. 어서 구매를 하고 싶다. 드름드름. 메타버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박. 짠! 메타버스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장한 허니비입니다. 얼마 예상하고 왔어요? 나? 원래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생각했는데 네. 월급이 들어왔지 뭐예요. 전 이거밖에 없거든요. 와, 5만 원이잖아. 월급 들어와서 얼마 사실 거예요? 저 근데 한 5만 원 정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짠! 이제 한번 저도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삽도 있고 중요한 거 이 너무 귀여워. 이거 천 원에 당근을 뽑으면 뭐가 있대요, 여러분. 뽑아보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오늘 잠깐만. 여기 그때 제가 메타버스에서 보고 귀엽다고 샀던 곳이거든요? 이번에 컨셉 당근밭이 신상도 하나 있고요. 컨셉이 당근이라 당근 뽑기. 맞다. 너무 귀엽다. 이거 애기들 노즈워크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 진짜? 강아지? 맞아요. 귀여워. 강아지 안 키우는데 뽑기를 위해서. 이거 하나 뽑아볼게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작가님?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게 제일 1등. 난 치즈 스티커. 파이팅. 어, 나 지금 얘가 나를 불렀어. 안에 딱 아! 역사들용이야. 어 이것도 주시나요? 아, 이거 맞아야 돼요. 아 그럼 작가님 이렇게 노출되면 근데 먼저 다 알겠다. 저 이거 한 바퀴 돌리려고. 아 역시 역시. 여기 옆에 같이 돌릴게요. 그래, 이거 다 대체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첫 구매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 네, 들어와서 첫 구매예요. 영광이에요. 잠시만요, 계산 200원입니다. 아, 아. 혹시 현금이요 아니면은? 현금이요. 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짠, 스티커 받았어. 갤러리. 디즈니 캐릭터를 각색한 거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딘니의 다락방도 있는데 여기 마트에 이거 제가 사고 싶던 대박. 스티커도 커가지고 다 엄청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그죠? 너무 귀여운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워요. 영화관 이걸 내가 진짜 사고 싶었거든. 저 영화관 마트랑. 와 귀엽다. 니니의 다락방입니다. 너무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엽죠, 고양이. 대박이다.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오면, 페어에 오면 이쁜 그림들 보는 재미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쁜데? 오늘 지금 이 가는 길목에도 엄청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진짜 신중하게 잘 봐야겠어요. 너무 이쁜 게 많아 진짜.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런 거 진짜 이쁘죠? 이런 거 진짜 오시면 환장하고 다들 눈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중간중간에 귀여운 조형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기도 지금 지나가다 발목을 잡혔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죠? 요거랑 여기 옆에 데코 스티커로 아, 이제 같이. 얹어서 예, 예. 카르페 만들듯이. 너무 귀엽네. 안녕하세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나는 이런 거 그냥 아, 저 돌아버리겠구만. 아,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제가 닌니의 다락방 구매하고 받았는데 콜라보 이벤트 하신다고 해서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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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거든요. 맞아요. 고양이 허니비가 좋아해. 고양이는 참을 수 없지. 네, 이거 제가 가질게요. 다 모으면 어? 되게 와 너무 귀여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아 진짜 영화 통고 승질 난다. 통공일까? 어, 저것도 너무 귀엽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마트에 엄청 짱짱하게 들고 오셨는데 이거 처음부터 리본 너무 귀엽죠? 대박. 이렇게 요리면이 작가님 마트에도 팔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최준 너무. 저희 꾸밍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준 너무 시간인데요? 네네.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우약고 4종 세트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이거 준대가지고 팔로우해서 받았고요. 이 옆에 것도 가져갈 수 있대요. 대박, 너무 귀엽죠? 근데 최준 진짜. 돌았다. 아, 나 진짜. 아, 너무 한 바퀴 못 사가지고. 맞아요? 제가 한 바퀴 그냥 돌고 살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아주 그냥. 아니, 5만 원으로 페어를 어떻게 도세요? 맞아. 아, 근데 페어가 할 때마다 오니까. 맞아요. 할 때마다 2,30씩 쓰면. 네. 그렇게 되던데요? 저 진짜 거덜나더라고. 네, 왜냐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전 계속 사니까. 네. 어우, 이것도 너무 귀엽네. 할미, 꼬할미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대박. 여러분, 포근한 친구라고 제 친구 요번에 첫 오프라인 출장을 했거든요. 짠! 사실 저는 오늘 친구네 부스 보러 온 게 가장 큽니다. 짠! 너무 귀엽죠? 오늘 얘 하나씩 다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민다림의 일기라는 곳인데 어디서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아티스트로 너무 저의 많은 걸 담고 있는 때리고 싶다라. 와 진짜 때리고 싶을 때 저 패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작가님이 너무 귀여워. 뭔가를 아시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안녕하세요. 작가님도 좀 현실에 많이 찌드셨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이거 여기 보니까 너무 저랑 결이 비슷한데 지금. 제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얘. 제 스타일이에요. 병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너무 귀엽다. 아 여기도 진짜 귀여운데? 여기에서 거의 제 돈의 절반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안 셀 수가 없어. 나를 빡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와 여기 4개 사면 하나 주는 이벤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에요. 캐리커터도 그리는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벌써 3만원 정도를 써서 제가 볼 때 계좌이체를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현금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또 열심히 사볼게요. 제가 사기로 한 대를 다 돌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돈이 없어요. 미쳤나봐. 카우 작가님 보러 왔습니다. 카우 작가님이고요. 그때 한번 저 닦고 해보니까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아, 조금 사가야겠어요. 그죠? 여러분, 카우 작가님은 만 원? 만 원을, 만 원 이상이요? 네, 맞아요. 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거 카우의 뇌속을 뒤집어서 뭐 뽑을 수가 있대요. 근데 저 그때 이거 못 사서 엄청 아쉬워했잖아요. 아. 네,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 무유무유랑 이렇게 해서 나왔나봐요, 여러분. 대박 사건. 안녕하세요. 연말도 보지. 아, 맞아요. 네, 유작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엽다. 손으로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요? 눈 때문에. 네네. 아, 너무 귀여워. 아, 이런 귀여워. 안녕하세요. 나 지난번에 뽑기에서 인가 받았다. 진짜? 영화 너무 어, 귀엽다. 어플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대박이다. 그거 좀 인정. 그지? 아, 네. 너무 귀여운데 얘. 이거 진짜 예뻐 언니. 나 이거 작가님 거. 나 이거 다 샀어. 저 우와. 이거 못 구해서 사방까지 샀어요. 너무 이쁘게 꾸며놓지 않으셨어요? 주동문화 대박이다. 작가님 근데 진짜 이쁘게. 하신 것 같아. 보기 진짜 편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놓고 아, 나 천재인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얜 1,500원 우선 큰 거라도 좀 사갈까봐요. 지금 다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네, 동전 계산하기 힘들어가지고. 와 대박. 다 빼버렸대 뒷자리는.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너무나 귀여울 것 같은. 아 근데 진짜 마테가 너무 사고 싶어요. 마테는 3,000원, 3,000원이면 진짜 싼데. 여기 아. 3,000원이고 얘네가 5,000원이요. 아 진짜 예쁘고 나 이거 다 예뻐. 아니야, 안 이뻐서가 아니야. 내가 돈이 없어서라고. 영업하고 아, 싶었어. 돌았다.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실물이 감사합니다. 훨씬 이뻐요. 작가님 부스도 너무 이쁘죠. 와 대박. 명함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미쳤나봐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대박. 발랑키리 대박. 와 대박. 너무 귀여워. 산세십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오려고 했던 데라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요? 뭐야 있잖아. 이거는? 위로 뜨게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천원박원인데 다섯 개 그거래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 근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다섯 개를 하면 한 알 더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섯 개 고르시면 5,000원만 내지. 어예 완전 득템스. 완전 진짜 와 역시 그지? 팔로우 해주셨으니까 이거 어. 아! 인증완료, 인증완료. 맞아요. 이거 팔로우하면 이것도 준대요. 아, 저 사실 900원에 판매하는데 다 2,000원으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래서 상수도 2,000원. 어, 이래서 행사를 와야 돼요 여러분. 대박이다. 첫 행사라서 힘을 좀 줘봤어요. 짱짱. 차차올릭 왔고요. 여기도 제가 적어놨던 데인데 이거 네일샵 너무 귀엽죠? 이거 보고 우선 왔는데 저의 그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자청분을 두 분 만나고 했는데 손 인사 못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한 분은 어디 가셨는데? 이미 촬영하셨어요. 아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걸 주셨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상한데? 너무 예뻐요. 안녕. 아두 어, 박병철 씨 만나러 왔습니다. 저 병철 씨 팬이라가지고 오늘 병철 씨 만나러 왔는데 작가님 안녕하세요. 손 인사만 해주세요. 손 만나. 안녕하세요. 병철 씨 인기가 좀 많아졌나요? 아니 세상에 유튜브 보고 다 와주셔가지고. 아 이 내 건데 병철 씨. 병철 씨 뺏기게 생겼네. 유자청들이 다 왔어요. 제가 이거 기억났답니다.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작가님 유자청이라고 드셨어요. 우선 저는 구경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것도 귀엽다. 집에 갔어. 그치. 네. 그거 나 그때 샀지로. 병철이의 술장고 이거 미쳤네. 이거 사야겠네. 여기 여러분 500원에 이거 대박이죠. 너무 귀여워. 병철씨가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병철씨 보러 많이 보세요. 희봉 작가님인데 아직 안 왔대요. 근데 조금 이따 오신다 그래서 새콤달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벼르고 왔거든요. 원래 이게 나오셨는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여기 나오신다는 거 보고 와서 사야지 하고서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작가님? 뭐야? 여기 여긴 1,000원이에요. 아 그러면 또 저 1,000원짜리 먼저 이렇게 리뉴얼 전사이즈여가지고. 아하 아 여러분 저 우선 5만원은 다 쌌고요. 계좌이체로 사겠습니다. 이 영상 또 보면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죠? 모두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말이 주저리 주저리 많고요. 우선 하나씩 사볼까요? 여러분 와 돌았습니다. 작가님도 찍고 계시는데. 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로. 요건 신상 이거 봐요. 미쳤죠. 안 살 수가 없네. 좀 이따 스트리밍에서 같이 뜯으면서 답고를 해봅시다. 아니 근데 여러분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알아요 알아요. 이거 쓴 걸 봐야 돼. 이게 너무 최고야. 아 미쳤나봐. 10만원 쓸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무료 스티커인데. 어 그래요? 아 여러분 무료 스티커면 하나씩 가져가야겠죠. 네네. 여러분 Y 작업실이고요. 이제 진짜 제가 사기로 한데 조금만 살려고요. 여기도 마트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우와 너무 이쁘다 세트.
5천 원 이상 사서 이거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자, 또 이런 거 운이 좋거든요. 1등 할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과연. 오, 그래도 4등이요. 그때까지 맨날 5등이었는데. 4등을 원하는 스티커 하나 응.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 대박!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랑 이거 했으니까 좀 비슷한 걸 사야겠다, 그지? 예! 예! 감사합니다. 가져가도 돼요? 어, 네. 아하! 귀여워, 진짜. 가져가서 붙이자. 마지막으로 밭에 구경 왔다가 이벤트 이거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예.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집을 꾸며놓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여기에 무유무유 마켓도 이렇게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행사를 나오시나 봐요. 엄청 스티커도 많고 여기도 종류가 짱 많습니다. 여기 안에 쿠키나 아니면 밀크티? 막 여러가지 뭐 마실 거나 먹을 거도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밀크티 작가님 드리려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 최애 부스 한번 들렸고요. 이렇게 희봉 작가님하고 갱구리하고 갱구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테이블 보도 맞췄대요, 여러분. 우연히 맞았어요. 아, 진짜요? 어, 저 마지막 지금 나가는데 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네. 유하. 이제 카페 와가지고 친구랑 한번 얼마 정도 샀는지 대충 정리를 해보고 집에 가서 좀 이따 밤에 여러분하고 뜯어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아니. 이거 있어요, 이것도. 이거 진짜 개귀여운데? 안 돼!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 그래도 오늘 뜯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준 선물도 있고 유자청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준 선물 그 외에 제가 산 것도 한 10만 원어치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조금 이따 스트리밍에서 같이 뜯어볼 예정이니까 오늘 8시에서 8시 반 사이 스트리밍 꼭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